가장 한국적인 자기로 평가받는 분청사기 작품을 만나보는 전시 체험 행사가 김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또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다양성 축제와 진주 남강 유등 축제도 펼쳐져 깊어가는 가을을 수놓고 있습니다. 김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흰 흙을 표면에 입혀 장작을 집힌 전통 가마에서 만든 항아리입니다. 균일하진 않지만 자연미를 품은 멋이 일품인 분청사기입니다. 꽃문양이 부각되도록 양각을 새겨 넣은 자기는 율동적인 조형미가 돋보입니다. 분청은 좀 투박하고 서면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니 아무래도 이 김해라는 곳이 이렇게 집단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축제도 있고. 과거 왕실에 진상되던 분청사기에 혼을 잇는 도예가들의 작품과 다양한 생활자기를 만나볼 수 있는 축제가 김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전시와 판매, 공연과 함께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. 저희 엄마가 도자기를 좋아하셔가지고 오게 됐고 딱 보니까 오자마자 보이길래 네, 체험하게 됐습니다. 올해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는 건축도자 전문 미술관인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에서도 진행됩니다. 도예에 대한 이 문화가 산업으로 또 계속 발전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김해시 도예협회와 김해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업해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경남 진주에서는 남강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가 진행돼 전국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. 또 창원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 다양성 축제가 오늘 개막해 일요일까지 세계 각국의 전통 물품 전시와 문화 예술 공연,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. KNN 김동환입니다.